댓글이 읽어드릴게요. 예, 예. 검사 출신 정치하지 말기를, 법조인 정치하지 마라, 뭐 이런 글들이 좀 있거든요. 예. 검사 판사 정치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근데 검사 출신이신데 공교롭게도 검찰총장 표창도 받으셨고 모범검사상 예. 수상하셨거든요. 저는 근데 국민들 왜 이렇게 검사에 대한 그 안 좋은 시선이 많을까요? 그러니까 모범 경찰로 전직 검사로서 네. 뭐 그냥 범죄 수사하다 보면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그 침해적 행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교도소에 뭐 구속영장도 청구하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일단 안 좋게 보이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결정적인 동기는 뭐냐면 정치적 사건에 있어서 그동안 굉장히 편향된 수사를 많이 해왔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실망을 안겨준 것들이 너무 오랫동안 그런 검찰 이미지가 고착화되어 있어서 국민들 내리에 굉장히 많이 각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잘하지 않고서는 또 장기간 잘하지 않고서는 그 검찰에 대한 그런 그 국민의 부정적 평가가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검찰개혁이라는 네. 건 사실 정권을 떠나가지고 항상 나왔던 화두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위원장님께서는 모범검사 상도 수상하신 분이니까 그럼 예. 지금 이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어떤 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정치 권력으로부터 수사에 관한해서는 완벽한 독립 그게 선행이 되어야 되고 또 그런 제도적 장치들도 꽤 많이 돼 있는데도 잘 안 되는 이유가 그 검사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사권을 법무부 장관과 그 대통령실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고비고비마다 그 인사, 승진하고자 하는 일종의 정치 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정치 검사들이 정권의 그 취지라든지 집권당에 대한 그 방향에 맞는 수사를 하다 보니 수사 결과가 왜곡도 많이 되고 그게 중도에 있는 많은 그 시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과가 생겨서 이런 것들이 뭐 하루 이틀에 생긴 것이 아니고 몇십 년 동안 유지되다 보니까 부정적 평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죠.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예전에 듣기는 검사장 직선제 도입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신다는 의견을 예. 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은 네. 어떠신가요? 지금도 사실은 본질적으로 한번 고민해 볼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처음에 교육감 지금 직선하고 있지만 교육감 직선제 하니까 뭐 교육이 선거에 물든다 이래서 반대하는 여론도 꽤 많이 있었거든요. 검사장도 사실은 어떠한 그 범죄자를 법원에 소추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할 때에는 정말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꼭 필요하다면 검사장 직선제를 통해서 정치 권력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이 된 그러한 그 검사들이 불편부당하게 소추에 임하는 것도 괜찮다. 전 사실 검사장 직선제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검사 생활 하시다가 이제 변호사로 이제 개업을 하신 거예요? 아니죠. 저는 평검사 말년에 있다가. 예, 그러니까 예. 그 검사 생활 하시다가 이제 변호사 개업을 예, 하신 예.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치권에 입문하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저는 4년 전에 예비 후보 나와서 떨어지고 나서 공천에서 이제 또 한 2년 정도는 또 뭐 정치 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였기 때문에 아마 한 3년 전부터 정치에 본격적으로 당의 위원장 됐을 때부터 입문했다고 보기 시작하면 제가 2007년도에 개업했으니까 네네. 그럼 거의 한 15년 정도는 정치권하고 거리가 먼 그냥 평범한 변호사였는데 네, 평범한 변호사 있죠. 왜 근데 갑자기 정치를 해야겠다. 그리고 정당은 이제 국민의힘으로 예전에 미래통합당 뭐 그 시절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왜 그 정당을 선택했는지 왜 정치하게 된 결심? 그다음에 예. 그 정당을 선택하게 된 이유. 저는 기본적으로 보수에 맞아요. 그러니까 뭐 대학교 다닐 때 학생 시위도 좀 해보고 뭐 했습니다만은 항상 그럴 때에도 아 이건 뭐 나랑은 잘 안 맞는다는 그런 느낌도 많이 들었고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그 북한과의 관계라든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수의 가치라든지 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가치
이런 부분이 훼손돼서는 대한민국 존립이 좀 위태롭지 않겠느냐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정당은 당연히 이 국민의힘 쪽을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나머지 그러면 아 그건 정당은 정당이고 왜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데, 사실은 개혁할 게 굉장히 많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지금 뭐 제가 또 정치 입문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이 눈에 보이거든요. 하나부터 한 3까지만 네. 얘기해 볼게요. 10까지 다. 이거 선거 전략상 굉장히 안 좋은데 복지라든지 이런 이름으로 세는 돈이 굉장히 많아요. 아직도 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줄여서 성장 경제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 보통의 힘 가지고 되지도 않고, 저보고 만약에 대전 뭐 시장이나 구청장을 하면 뭐 당신은 그러면 그런 걸 바꿀 수 있겠느냐 하면은 사실은 자신 없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 국회의원이나 이런 현실 정치인이 된다면 그런 걸 좀 더 능동적으로 바꾸거나 개혁할 수 있는 입장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동네의 그 소소한 것들이라든지 또 큰 것들이라든지, 저는 국회의원 정말 되면은 저 관제동 지역에 그 초대형 도서관 하나 좀 짓고 싶었거든요. 충남대학교. 초대형인 거죠? 네, 초대형이 그렇죠. 아니라. 네. 충남대학교 도서관급, 중앙도서관급 정도 되는, 왜냐면 거기가 인구가 10만 명이나 살고 있어요. 도안동, 관저동, 가수원동까지 합치면. 근데 거기 가수원에 조그만한, 여기 오다 보면 있는데, 조그만한 도서관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초대형 도서관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다른 복지 예산을 다 줄이더라도 그런 걸 만들어 놓고, 그 안에는 뭐 물론 기본적으로 도서관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또 스마트 도서관이라 누가 페이퍼를 잘 안 보잖아요. 그런 그 전자 도서관도 만들어 놓고, 또 한쪽에는 헬스클럽도 하나 좀 만들어 놓고, 헬스클럽. 네, 네. 또 필요하면 사우나 시설까지 만들어 놔서 주민들이 아침에 9시에 나가면 그냥 거기에서 편안하게 책도 보고 운동도 하고 여가 선용 제대로 해서 저녁 5시나 6시경에 자전거 타고 집에 오는 그런. 아, 먹고 살기 바쁜데 그거 가능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요런 것을 저기 뭐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말씀은 네. 좋은데 제가 궁금한 게 말씀 듣다가 세는 곳이 굉장히 많다고 하셨잖아요. 맞죠. 대표적으로 네. 어떤 그 복지에서 어떻게 세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보세요? 뭐 어르신들께 죄송합니다만 경로당 쪽에도 많이 그 예산이 많이 세고 있고 또 그러니까 딱 거기에 맞게 쓰여야 하는데 거기에 맞게 쓰인 것보다는 과하게 그다음에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신 예, 거죠? 예, 그다음에 그 각종 이런 자상 단체 모임이라든지 뭐 동네마다 하는 축제 소비성 축제들이거든요. 축제 예.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폐합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무조건 액수를 줄이자가 아니라 제대로 쓰게 하자. 제대로 하자는 얘기고 거잖아요. 무분별하게 낭비하지 말자. 그런 선택과 취지입니다. 집중을 하자. 선택과 집중을 네. 해야 된다고 이렇게 순화를 좀 해드렸습니다. 네. 더 구체적으로 막 얘기하면 내용 도서관에 집중하자. 저기 뭐지? 곤란합니다. 웰빙 그 주민들이 지금 웰빙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고 싶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아유, 잘 정리해 주셨죠. 한마디로 신바람 나는 네. 그 정치 한번 해보고 싶고. 그러니까 뭐 이제 선심성 네. 복지 예산들은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맞습니다. 그 취지는 예, 좀 예, 공감하는 예. 부분이 있네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양홍규 그 서을 서구을 당대장님 모시고 이제 인터뷰 한번 했었는데 네. 비슷한 질문을 했거든요. 우리나라에 그 뭐 아까 우리 검사 출신 이야기도 했지만은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때 그 따져봤을 때 14% 정도. 네. 전체 국회의원에? 네, 네. 근데 법조인의 인구 비율은 보면 7%대 밖에 안 되거든요. 몇 퍼센트? 7%. 7%? 네, 전체 인구들 봤을 때. 그렇게나 많습니다. 7%도 안 될 것 같은데. 7%도 안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이렇게 과대대표가 됐다고 보세요? 그 변호사라는 지역을 어떤 그 사실은 국회의 변호사들이 많이 진출하는 건 꼭 나쁘다고 생각할 건 아니고 그냥 법을 만들고 법을 정비하는 일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입법 예. 보좌진들 통합 같이 협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가서
국회 의원이라 하면 국민의 다양한 분야를 대리할 맞아요. 수 있는 분들이 모여서 예. 그분들이 예. 입법을 활동함에 있어 국회 보좌진들이 법률 예. 전문가들과 함께 뭐 그것도 그러니까 저기 뭐죠? 아직 기회가 없어가지고 십몇 퍼센트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예, 예. 한 10% 밑으로 15%, 예, 10% 밑으로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생각할 예. 때 아, 그 변호사들 뭐 예를 판사 출신 검사 출신인 법조인들 그다음에 네. 행정고시 출신의 고위 관료 출신들 네, 네. 그다음에 언론인 출신들 네. 그다음에 시민단체나 노동조합 출신들 이런 네. 분들이 정치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물론 뭐 그 활동하는 일의 특성상 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 뭐 그런 기회나 이런 것들이 많긴 하지만은 네. 동시에 너무 과대대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대 대표를 하시고 싶은 분한테. 뭐, 근데 아직 한 번도 안 들어갔습니다. 예. 네. 그, 아까 뭐, 그 검사 출신, 아, 이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네. 어느 분이신지 모르지만은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이 대목에서 저도 좀 제 자랑도 좀 한번 해야 네, 하시죠. 네, 네. 그죠? 그, 제가 이제 모범검사상을 받았는데 모범검사상은 그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검사 중에서 실적도 있어야 되고 많이 뭐, 집어넣어야 돼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한마디로 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려서 그렇습니다. 네. 타의 모범이 좀 돼야 됩니다. 아. 만약 그대로 그 다음에 그 1년에 한 뭐 7, 8명밖에는 선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선정이 되면 다음번 인사는 자기가 찍으면 보내주는 아. 엄청난 특혜를 주는 모범검사를 제가 됐는데 그래서 어디 찍으셨어요? 네. 아니 저는 안 찍고 개업을 해서 가지고 근데 제가 그 왜 됐냐 석방률이 최고 높았어요. 그러니까 구속돼서 경찰 단계에서 구속돼서 검찰로 송치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송치된 사람들 그 사건을 잘 봐서 피해자들이랑 합의를 많이 시켜줘가지고 아~ 석방률이 제가 구속 송치된 그러니까 뭐 한 학기라고 표현하는데 6개월에 제가 17명 정도는 항상 구속돼서 송치가 됐어도 사정 변경을 잘 만들어서 석방을 이렇게 많이 시켜줬거든요. 특히 사기죄로 뭐 이렇게 구속돼서 송치해 오면 한쪽에서 그 고소인과 잘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받고 향후에 또 추가 변제 약속을 하면 다 서류 작성을 시켜줘가지고 이렇게 좋은 쪽으로 해결을 해주는 아주 능동적인 검사였다. 그래서 모범검사를 받은 겁니다. 이걸 그 아까 그분께서 좀 잘 좀 봐주셨으면 아, 네. 예 좋겠고요. 좀 다르다. 예, 예 그다음에 검사 그만두고 바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검사 생활할 때 이렇게 열심히 했다. 그다음에 네. 이제 그 전에 총장상도 받았는데. 네. 이것은 제가 수원지검에 있을 때 마약 담당 검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 당시 지금은 조금 순화가 됐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마약하면 무조건 구속이 원칙이었거든요. 뭐 투약을 했건 소지를 했건 뭐 판매를 했건 대마초도 뭐 관문 이론이라고 해서 대마초 자체는 별거 아닙니다만 대마를 한 사람이 다음번에 뭐 필로폰으로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해서 관문 마약이라고 해서 뭐 대마초를 한 사람도 구속 뭐 다 했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이 사람들을 구속하는 것보다는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더 급선무다 해서 대검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맨날 구속시키면 뭐합니까? 차라리 그 병원을 지정을 해서 이 사람들을 뭐 예컨대 뭐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간 그 교도소에 있는 것보다는 그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마약 치료를 받는 게 더 낫게 따서 요걸 많이 그쪽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병원으로. 법무행정의 근본적 목표는 교정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얻은 것이고 아, 네. 결정타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빨리 얘기하셔야 돼. 빨리 얘기해. 네. 결정타. 그 아버지가 상습 필로폰 사범이에요. 뭐 교도소를 밥 먹듯이 왔다 갔다 필로폰 때문에. 근데 아들이 신부전 환자예요. 어? 그 아들이 신부전 환자예요. 신장 이식 수술, 저기 뭐죠? 신장 콩팥. 하나만 있어도 되잖아요. 네.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밖에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무범에다가 뭐 전과가 굉장히 많지만 이것은 아들을 위해서 풀어주자. 과감한 석방.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들 신장 이식 수술을 해서 이게 알고. 또 대검에서 알고서
또 참 잘한다 해서 상을 받은 것이지. 아, 알겠습니다. 네. 그냥 받은 게 아니라는 점을 예. 우리. 예, 시간이 많이 지나가가지고, 다음에 좀 더 길게 모실게요. 제가 예. 이거 질문 두 개만 드리고 얼른 마칠게요. 예. 국민의힘도 내는 총선 준비하시는 후보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예. 그, 혹시 지금 위원장님 지역구에서는 다른 예. 분들은 누가 좀 잠재적 경쟁자로 되나요? 전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지금 가슴 조마조마하게 안 오기를 그러니까 바라고 들리는 있습니다. 들리는 일각에서는 이제 기존의 예. 당협위원장분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 예. 또 이제 이장우 시장께서 본인의 측근 인사들을 이제 경쟁을 시키려고 예. 준비 중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돌잖아요. 들어보셨죠? 예, 들어는 봤습니다만은 저는 실체가 없는 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서구 갑 지역에는 언급되는 분이 없어서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오랫동안 도전하셨던 그 누구셨죠? 그 약간 성함이 생각 안 나네. 아, 이영규 선배님. 예, 이영규 변호사님은 이제 정치 완전히 접으신 거고. 그, 예, 뭐 변호 그 이영규 선배님은 스스로 당협위원장 사직서를 내셨어요. 그 제가 그 이제 후임으로 들어간 거고. 변호사 활동 열심히 하시는 것을 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 이제 대전 서구 갑 주민들에게 이제 선택을 받고 이제 의회에 입성하신다고 하면은 가장 먼저 발의하고 싶은 법안 1호는 뭐예요? 아, 뭐 자질구레한 것도 저기 뭐 굉장히 많은데 선거법. 선거법? 네. 뭐 중선거구제. 아, 선거구제 개편. 네. 저는 그것은 사전투표 없애고 이런 건 아니죠? 아니, 그건 아니고 지금 저. 뭐 동서로 분할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충청도는 지금 대전 같은 데는 국회의원 한 명도 지금 배출을 못해서 국회에 가서 대전의 이익을 위해서 발언을 해줄 의원이 국민의힘에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최소한 대선거구는 너무 심하다 하더라도 중선거구 정도는 해서 뭐 민주당이 대구에서도 좀 의석이 나오고 국민의힘이 광주에 가서도 의석이 나오는 제도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당에서 별로 안 좋아할 만한 아니 이것은 정말 총선 마치고 바로 하지 않으면 또 못해요. 선거구제 개편을 예. 이제 선거구제 개편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네. 주셨습니다. 네, 어떻게 시청자 여러분들 조수현 대전 서갑 당협위원장이라는 임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좀 신선하셨나요? 네, 검사 출신이신데 별로 무서워 보이지는 않네요. 네.